사업거림 없죠. 어마어마하다. 와, 기가 막히다. 안녕하십니까. 릴수리공 용수커버리지입니다. 자, 오늘 제가 제목을 그렇게 했죠. 입문자용 릴 고르는 방법, 이렇게 했죠. 자, 이제는, 어느 정도 저도 이제 확신이 섰고, 약간 기준이라는 게 딱 생겼어요, 이제. 제가 이제 맨날 말씀드리던 그 평준화의 그 선상에서 우리가 딱 서 있단 말이죠, 지금 이렇게. 딱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여기 서 있는데, 이 평준화의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될 것이냐, 릴에 어떤 걸 봐야 될 것이냐, 딱. 이제 오늘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월화수목금 신나게 제가 또 오늘 달려볼 거고요. 그리고 제 친구가 유튜브 하는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왜 하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눌러달라고 안 하냐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좋으면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고 싶으면 구독하기 누르겠지. 그걸 뭐 내가 뭐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그런 걸 뭘 자꾸 내가 내 입으로 창피하게 말하냐,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항상 보면은 동시 접속자가 30명인데 좋아요는 한 10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 뭐 알아서 하세요. 예. 저 뭐 핀토 상하면은 뭐 알아서 하세요. 예. 저 그런 거 막 말하고 그런 사람 아니니까요. 예. 하여튼 이랬거나 저랬거나 어쨌든 제가 지금 900명이 넘었어요. 아, 진짜 900명이 넘어가지고요. 장난인가? 뭐 이거 뭐 오류인가 막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사람들이 역시 한국 사람들은 누구 뒷담화를 까야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도 한번 새삼 느꼈고요. 예. 제가 막 조구사 막 흉보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러다가 진짜로 제가 뭐 영이 짧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주일은 조금 이 현실, 우리나라 조구업체의 현실을 이렇게 다뤘다면 또 일주일은 좀 밝은 분위기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까 봐요. 괜찮죠? 저 오늘 근데 이거 보고 개빡쳤거든요. 개빡쳤는데 오늘은 웃으면서 즐겁게 할게요. 알겠죠? 자, 오늘 바낙스 프로틴입니다. 바낙스 프로틴. 저도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요 렉시마가 바낙스의 이제 그 브랜딩이죠. 렉시마. 근데 렉시마라고 나왔으면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진 않아요. 아, 그래서 이걸 보고 내가 또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났어. 화가 났는데 나 이러다가 진짜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은 즐겁게, 예, 좀 즐겁고 활기차게 월요일이니까. 일단 1일에 칭찬부터 할게요. 조담땡님은 쭈꾸미 전용으로 사셨어요. 근데 이거 쭈꾸미 하시기가 수월하진 않을 거예요. 제가 하나 뭐 여쭤볼게요. 계시면 요 스플 사이에 라인 끼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네. 왜 그러냐면요, 자 보실게요. 자 갑니다. 렛츠고. 부산 가자낚시와 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제일 저 싸길래 제가 이거 퍼온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볼게요. 5만원이에요 5만원 5만원이고, 바낙스가 라인업이 워낙 다양하고, 워낙 그, 열심히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참 보기 좋습니다. 바낙스 사랑해요! 기업이가 한 종류네요. 5.1:1이네. 뭐, 좌핸들은 51:1인가요? 이거 왜 이래요? 이거 왜 이런 겁니까, 여러분? 이거 왜 이런 겁니까? 예, 바낙스 관계자 여러분, 요거 수정 좀 해주세요. 자, 자중 240g입니다. 드랙력이 5.5kg예요. 여러분 이거 보셔야 돼요. 왜 표준 건사량을 3호, 4호로 해놨을까요? 제가 엄청 고민했어요, 이거. 일반적으로 1.5호나 2호로 해놓잖아요. 표준 건사량을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여러분? 네, 그 원인을 알았습니다. 제가 아까 담용님한테 질문을 드렸던 거랑 일맥상통한 거예요. 라인이 잘 낀 적 있죠?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뭐냐? 지름 0.25mm 이하의 낚싯줄을 사용할 경우 스풀 틈새로 낚싯줄에 끼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인데, 자, 잘 들으세요. 라는 말인데, 0.25m로는 쓰지 말란 소리예요. 줄 끼니까. 맞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작업하기 전에 스풀하고 유격을 봤어요. 바디하고 공간이 되게 넓어요. 자, 0.25mm면은 몇 홀까요, 여러분? 자, 1호가 0.16mm입니다. 이게 통상적인 거예요. 통상적이에요. 뭐, 저 라인 만드는 회사마다 틀린데, 조금씩. 근데 0.25mm면 2호와 3호 사이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2.5호 이상급 되는 거예요. 그러면 2.5호
문어를 낚시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근데 문어릴이었습니다. 문어릴. 여기다가 08호 1호 1.2호 1.5호 이렇게 감아갖고 낚시하다가요 라인 다 터져요. 아마 제가 봤을 때 라인 많이 터지셨을 것 같아요 여기에. 근데 중요한 건 2.5호를 쓴다 해도 라인에 쓸림 현상이 생겨요. 그만큼 유격이 있으면 살짝 겨드랗다 나왔다 겨드랗다 나온다 이런단 말이에요. 살짝 옆에 옆구리 이렇게 싹싹싹 스치면서 간다고요. 그럼 데미지를 입어요. 그래서 라인을 많이 감으시면 안 돼요. 바다 낚시할 때는 5.5면 충분합니다. 우리 생활 낚시 하시는 데는. 자, 요거 밸런스 핸들 칭찬해요. 칭찬해. 마그네틱 브레이크 시스템이 돼 있고요. 예, 뭐 이렇게 있고 컨트롤 다이얼이 돼 있습니다. 마그네틱. 그리고 없어요. 자, 없죠? 뭐가 없어요? 카본 드랙 패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까보진 않았지만 이 녀석은 카본 드랙 패드가 없을 겁니다. 왜? 카본 드랙 패드가 있나 없나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드랙을 좀 잠가요. 자, 드랙을 잠가 놓으시죠. 그 다음에 이 스프를 잡고 핸들을 돌려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득 하면서 돌아가요. 이렇게. 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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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득 돌아가죠? 천천히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안 돌아가죠. 부드럽게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돌아가고 뭐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각기 쳐듯이. 요것은 네 그렇습니다. 카본 드랙 패드가 안 들어있고 제가 말씀드린 그 가스켓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카본 패드가 오래돼서 경화돼도 이런 현상이 있어요. 예, 그럼 이러시면 예, 가스켓이에요. 네, 가스켓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래도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 보니까 요 핸들 보면 요 소리 나시죠? 예, 네, 요 여기가 보니까 요 저거예요. 부싱으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설라브레 요거를 드래곤 튜닝을 하고. 예, 김우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그래가지고 설라브레 어디까지 있습니까? 예, 네, 자 오케이 가자. 렛츠고. 그래서 요거는 가지고 계셨다가 서브용으로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좀 두꺼운 라인 문어 낚시할 때 이럴 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개인적인 저 담용님이 저한테 우리 애들이 있어갖고 빵 먹으라고 그래갖고 빵도 보내주고 그래갖고 제가 요거는 서비스로 베어링 같은 거 넣어드릴 거예요. 불만 없죠 여러분. 예, 일단 제가 오래 살고 제가 건강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제가 베어링도 서비스로 드리고. 일단 그래가지고 설러면 요거를 제가 한번 분해를 해볼게요. 예, 일단은 그 제가 보니까요 담용님이 좀 연세가 있으세요. 있으셔서 뭐 제가 형님이라고 부를게요. 우리 큰형님이라고 부를게요. 예, 우리 큰형님 선생님 세척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염분기가 너무 많아요. 이거 불안해하지 마시고 물에다 막 헹구셔도 됩니다. 베이트를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막 이거 아 물에다 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살짝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물에다 막 들고 흔들어도 돼요. 대신 드랙을 꽉 잠가 놓고 막 하세요. 아 이거 비 오는 날도 비 맞으면서 낚시하는 건데 뭐 그게 무슨 저 대수예요. 이렇게 막 흔드신 다음에 하세요. 아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 세척 안 하셨다고요? 세척을 안 하신다고요? 그럼 안 돼요. 예, 네. 이거 세척 안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10년 쓸 거 1년밖에 못 써요. 이 소금기가 얼마나 나쁜 자식이냐면요 플라스틱도 다 부식시켜요. 예, 네. 그리고 이게 이 사이사이에 염분이 들어가 있다가 얘네가 염분이 되면서 소금기가 되면서 얘네가 벌어진다고요. 유격이. 그래서 그거 꼭 시켜주셔야 돼요. 예. 물에다 막 헹궈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가 반학스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반학스 기준으로. 자, 오늘 제목이 뭐냐. 인분자용 베이트릴 추천 출신 연도를 확인하라. 나단 이거예요. 근데 왜 출신 연도를 확인하냐면 반학스 릴을 사고 싶다. 반학스 릴을 사고 싶은데 오늘은 반학스 편입니다. 반학스 편이니까 반학스 사랑해요. 예, 사랑합니다. 관계자분들 연락 주세요. 예, 뭐 반학스만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반학스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10만원 밑에 릴을 사겠다. 누가 옆에서 나 낚시 시작하고 싶은데 어떤 릴 사야 돼? 라고 하면 딱 그 얘기만 하세요. 반학스는 챔플 사라. 10만원 밑에 릴은 챔플 사시면 됩니다. 일단 지금 현 시점 2021년 딱 종결 빠밤. 2021년 3월 기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기준 10만원 밑에 릴은 무조건 챔프 사세요. 자 일단 반학스에서 10만원 밑에 사겠다 반학스 챔프 사시면 됩니다. 기업이 두 가지 있어요. 5점대 7점대 있으니까 릴 관련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업체 반학스예요. 아직 반학스에서 나오지 않은 특허 기술이 엄청 많아요. 제가 낚시 관련해서 특허 찾아보는 결과 그렇게 됐고요. 10만원 좀 이상을 사겠다 아이오닉스 사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쓰시다가 조금 가벼운 거 쓰고 싶다라면 아이오닉스 넘어가세요. 근데 이게 무겁다라고 느끼지 않으신 분들은 이걸 쓰셔도 무방합니다. 아이오닉스와 이 녀석의 차이는 드래그 시스템의 차이, 그리고 두 번째 무게 차이입니다. 끝이에요. 그러니까 10만 원을 더 주고 아이오닉스 갈 거냐, 10만 원 싼 이걸 사고 종결 지을 거냐. 네, 아이오닉스 인슈어로도 제가 많이 작업을 했습니다. 자, 5만원에 카본 드랙 들어가 있고 드랙력 좋고 권사량 좋고요. 대신에 마감은 조금 안 좋아요. 근데 낚시 눈으로만 할 거 아니잖아요. 입문자용 추천해 주실 때는 바낙스 챔프입니다. 부끄러워서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래서 그런데요. 네. 새 생명을 줄게요. 제가 일이라도. 네, 새 생명을 줍니다. 예. 자, 수술 들어가겠습니다. 집도 하겠습니다. 자, 현미경 끼겠습니다. 현미경 스타트.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이 소금 덩어리를 보이시죠? 여기 뭐냐면 요 핸들 볼트 있잖아요. 핸들 볼트. 핸들 볼트에 보시면 여기가 제일 먼저 부식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요 녀석을 쓰실 때 저는 거기다 구리스를 조금씩 발라 주고요. 여러분도 거기다 구리스를 조금씩 발라 주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아주 좋을 거예요. 요 부위예요. 요 부위. 여기 요 구멍. 자, 요거 빼고 자, 다음 제가 아까, 나 오늘 화 안 낼 거니까요. 뭐, 기대들 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 왜 줄이 많이 쓸렸을 거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자, 요 안쪽 보시면, 요 부분이 스풀이 맞다서 돌아가는 부위고, 여기가 라인이 돌아가는 부위잖아요. 여기에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보이세요? 보이세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러니까 라인이 안 터질 수가 없죠. 그죠? 계속 아마 쓸리셨을 거예요, 여기. 계속 아마 라인이 쓸리셨을 겁니다. 그래서 라인이 보풀하기도 많이 생겼고, 뭐 이럴 때 고기를 딱 걸었는데 갑자기 툭 끊어지거나 이런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뭐 후공정에 약간 미흡하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격적이죠. 사실 제가 여기서 한마디 하면 지금 저거 한데 이거는 낚시의 기본을 모르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죠? 이거 저거 있네요. 스타들의 클릭음이 들어 있습니다. 예, 메커니컬은 안 들어 있고요. 요 아주 좋아요. 스프링 아주 두툼한 게, 요런 거 방클로치 잘 안 나요. 요런 게 두툼한 게 들어가 있고요. 패드가 가스킷이 아니고 카본도 아니고요. 예, 여러분, 이거 지금 카본이 지금 함유가 돼 있는 거예요. 제가 긁어보니까요, 요게 긁잖아요. 긁어보면 가루가 나오거든요. 이게 흑연 가루거든요. 흑연 가루. 예, 일단은 카본 함유 패드입니다. 예, 카본 함유 패드인데, 일단은 왜 이런 패드가 나왔냐, 요 밑에 있는 가스켓은 요 녀석은 고착이 된다고요. 고착이 돼갖고 눌러붙으니까 대용으로 요게 나온 건데, 예, 카본이 함유가 돼 있네요. 예, 이건 카본이 함유가 돼 있습니다. 예, 예, 섣부른 판단들 하지 마세요. 네, 맞습니다. 자, 뭐 여기까지 온 김에 우리 뭐 자, 보시자고요. 기어 가공 상태까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시값도 좋고요. 예. 이게 기술의 평준화입니다. 평준화. 야, 이 골 사이에 저 구리스가 시냇물처럼 빛나는 거 보이시죠? 예, 뭐 이렇습니다. 이렇게요. 뭐, 자, 이 정도면. 자, 1단계, 여기에 이바리가, 윗면과 아래면에 이바리가 있냐, 없냐를 제가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각친, 면 있죠, 면. 면의 각을 살펴봅니다. 각이 얼마나 고든가. 예. 저기가 이제 직접적으로 릴링감에 영향을 주는 부위거든요. 그래서 요 각진 부분을 제가 유심히 봐요. 예, 여기. 요 각진 부분에. 자, 그래요. 뭐 릴 상태, 가공 상태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가스켓, 아우 힘들어. 아우 가스. 아, 니가 진짜 아, 선생님이 재밌으신 분이었는데 아까 나한테 그렇게 약간 그렇게 하셨구나.
미리 보내야 되나 지금. 저도 지금 약간 미리 제 일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제 일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실력 거론하지 마시고 보실 거면 조용히 보시고 방송에 발의하시면 뭐 없나요? 그거? 마이너스 드립니다. 한나리님. 그나마 와이프하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예. 그 말 맞네. 예쁘네 진짜. 그 남편 일하고 있는데 여보 저 커피 한잔 하세요. 이런 말은 못할 망정. 와갖고 잔소리 더럽게 하고 있네 진짜. 가자 간식이라요. 나보고 오늘만 사냐. 바꿔. 아니 오늘만 사는 사람. 저 바꿀까요? 오늘만 사는 사람으로? 몇 시에 들어가? 몇 시에 들어갈 거지? 내가 일 끝나야 들어가지. 나 나가. 내가 해야 돼. 쳐다보지 마. 불쾌하니까 가. 3, 2, 1 한번 외쳐주시면 이 새 생명을 준 이 녀석에게 목소리를 주겠습니다. 오, 릴링 좋아졌어요. 3, 2, 1 매미. 근데 있잖아요. 너무 예상치 못하게 고급스러운 소리 난다 이거. 이거 되게 소리 맑은데? 어, 소리가 왜 이렇게 맑죠? 이게 뭐 뭐라 그럴까? 엄청 세팅이 좀 잘 됐는데요? 우와. 예, 네, 이거 세팅이 잘 된 건지. 소리 이쁘네요. 소리 이쁘게 됐어요. 예. 그리고 제가 드랩패드 아까 카본으로 두 장 넣었자 지금 카본 패드 세 장 들어갔어요. 자, 아까 뚝뚝뚝 끊겼죠. 부드럽게 돌아가죠. 제가 아까 이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상태. 아까는 뚝뚝뚝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드랙을 꽉 조여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부드럽게 이래야 라인에 터짐이 없어요. 고기를 걸었을 때. 그리고 릴링도 되게 좋아졌어요. 아까 요거 소리 났죠? 요 부싱을 뭐 부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세척해가지고 그거만 넣어드렸어요. 오일만. 그래서 부드럽게 쓰시면 되고. 좋아요 구독은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뭐 안 해도 뭐 안 하면 많은 거지 뭐. 그럼 뭐 구질구질하게 그런 거 뭐 해주세요. 막 이렇게 뭐 안 해요. 자, 오늘 방송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고요. 오늘 또 이렇게 같이 와주셔서 또 이거 봐 이렇게 됐잖아요. 에이. 자, 오늘 노시그널 상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내일 또 9시에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 또 오니까요. 여러분들 또 오셔갖고 이렇게 입낚시 하시자고요. 입낚시 전문 채널입니다. 예. 그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놓으시면 제가 첨부해서 다음에 조사해서 알려드리거나 이렇게 할게요. 예,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